다음 달 말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당권 주자는 원내에선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 5명, 원외에선 원희룡, 유승민, 한동훈 등 3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출범해 전당대회를 준비 중이지만 지도체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등 당내 일각에서는 현재 단일 지도체제 대신 전당대회 1, 2위를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뽑는 2인 지도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이 이 비대위 체제가 이제 너무 자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정부 2인 체제로 가게 되면 그런 면에서 조금 당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2인 지도 체제에 찬성하는 예비 당권 주자는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봉숭아 학당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며 공개 반대했고 친한계 인사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부정적 반응입니다. 당원 투표 100%로 맞뽑는 현행 선출 방식은 민심을 20%나 30% 정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민심을 묻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 측만 참여하는 현행 역선택 방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소한 20% 이상은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룰로 아마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